와, 달팽이 봐. 달팽이 진짜 귀엽다. 근데 웃는 얼굴만 하고 있네. 와, 래쉬 그림체 봐. 죄송해요. 제가 어제 이거 3D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3D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지금 잠시만 좀 찍을게요. 제가 이거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검은 화면이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찍게 됐어요, 이걸. 정말 죄송해요. 되게 뜬금없이 찍긴 하는 건 맞는데. 되게 이렇게 3D로 보는 게 흔하지가 않아서. 되게 귀엽게 쏜다. 스켈독. 근데 진짜 3D 모델링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스톰프 봐. 미친. 와, 나무 질감도 개쩐다. 우와. 근데 진짜 귀엽다, 근데, 스톰프는. 이런 거 열쇠고리로 넣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진짜, 그니까, 뽑기 열쇠고리처럼. 그니까, 폰이나 열쇠고리, 그니까,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와, 미친, 진짜 귀엽다. 와, 이거는 진짜 취향 저격이다. 와, 이거 진짜 옆에 세워두고 싶다, 진짜. 와, 와, 장난감 뭔가 진짜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와, 미친. 이건 진짜 미쳤다. 와, 진짜 귀엽다. 와. 와, 미친. 와. 신이시여. 와, 정령. 이게 주니어 북이란 말입니까? 아, 진짜. 페리온 있을 때는. 그니까, 진짜 옆에서 와일드보어 잡는데 갑자기 주니어 보어. 그니까, 나와가지고 스킬봉인 써버리고 하면은. 진짜 내가. 와. 예전에 사냥하는데 빡쳐가지고. 엘라스인가 자유시장 가가지고 만병통치약 한 몇백 개는 사두고 한게 기억이 난다. 와, 진짜 귀엽다. 부기도 귀엽다. 아, 근데 진짜 옛날 생각난다. 근데 확실히 2D랑 이렇게 3D랑 보니까 되게 느낌 다르네요. 근데 버섯. 와, 이건 버섯은 이거는 진짜 마스코트지. 이거는 어찌 이거는 진짜. 와, 튀는 거 봐. 버섯은 이거는 진짜. 와, 뒤에 머리. 와, 뒤에 저거 세밀한 거 봐. 갓안쪽 부분까지. 와, 만들어 놓은 거 봐. 진짜 세밀하다. 갓 모델링 인정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갓 모델링 인정합니다. 와, 이거는.
플라이아이. 아이. 얘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보고 싶지가 않다. 징글. 라츠 봅시다. 라츠도 귀엽지. 네, 라츠 보면 레츠 맞나? 라츠인가 레츠 맞나요? 그거 공양미 300석. 진짜 와, 그거 구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공양미 300석 얻는 퀘스트 있잖아요. 아랫마을 신봉사 퀘스트. 진짜 옛날 생각난다. 몸통 박치기네. 와, 진짜 귀엽다, 근데. 레이스 봅시다. 와. 와. 주니어 레이스는 없나? 주니어 레이스가 훨씬 더 귀엽긴 한데. 와, 레이스 봐. 레이스 말고, 그거, 검색에 있지 않나요? 그거, 쉐이덩, 그니까, 쉐 뭐였는데? 쉐 뭐였는데? 까먹었다. 쉐 뭐였는데? 까먹었다.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미스터 로보. 기계실의 밥. 기계실 생각난다, 기계실. 근데 얘도 귀엽긴 해, 근데, 진짜. 근데 얘는 왠지 모르게 굿즈로 그거 저금통 나오면 되게 이쁠 것 같지 않아요? 뒤에 이런 부분에. 뒤에 이런 부분에 그거 동전 투입구 만들어 놓고, 배 쪽에 꺼내놓게, 동전 꺼내놓고, 꺼내놓을 수 있게 하고, 저금통 만들면 되게 귀여울 것 같다. 아, 근데 얘들 어떻게 하나씩. 아, 진짜 많다, 생각보다. 되게 적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많다. 20FPS, 미오캐츠. 와, 미오캐츠는 너무 다르다, 근데. 미오캐츠는 너무 옛날이랑, 메이플 원이랑 너무 다르다. 너무 말랐어. 얘가 너무 말랐어. 일단 빨리 넘어가고. 스콜피언. 그 모래두지인가? 모래두지랑 스콜피언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사냥터 괜찮은 데가 있었었는데. 아, 옛날 생각난다. 모래두더지 맞나? 시간의 눈. 아, 근데 시간의 눈도 너무 징그럽다. 솔직히. 시간의 눈도 너무 징그럽다. 징글징글. 흑기사. 와, 대두. 근데 왠지 모르게 건담 같아요, 건담. SD 건담 같은? 딱 그런 느낌? 네, 특징은 정말 잘 살렸다. 아니, 작별 인사는 아니고. 어제 영상 못 찍은 거 그대로 찍고 있어요. 어제 원래 이거 3D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3D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제타그레이 지구방위 본부. 진짜, 와. 이것도 추억이다. 지구방위 본부에서 못 나가가지고, 창고에 그거 주문서 넣어놓고 지구방위본부 마을에 있는 창고 가가지고 주문서 받아가지고 탈출했던 기억이 난다. 진짜. 어, 얘는 빗물 안 쏘네? 그냥 물리공격 가는구나. 천록. 얘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인다면서요? 카페 보니까 얘가 밸런스 패치해야 될 순위 1위라고 봤는데. 1위라고 하던데. 얘도 물리공격이네. 체키.
레지스탕스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메카닉이나 애들 다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니까 지금 이 체키는 그니까 에덴슈타인 마을에 있는 그 체키고 지하실에 있는 그 체키랑은 다른 거 같아요. 아마 별도로 나올 거 같은데 아마. 그럼 나중에 영웅 체키가 체키를 조종하는 모습도 나올라나?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풍선손으로 공격하네. 되게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좀 위화감 된다. 핑크텐이. 근데 눈 위에 점이 너무 무섭다. 이거 아마 박음질 그거인 거 같은데. 박음질한 게 너무 진해서 너무 무섭다. 오우, 야. 근데 걷는 건 진짜 귀엽다, 근데. 입 모양하고 뒤에 박음질이 너무 진해가지고 너무 무섭다. 여기서 보면은 되게 박음질도 안 진하고 되게 귀여운데 입 모양도 그렇고 좀 아니야. 홍화사 얘는 좀 보르 두웅하네. 얘가 좀 일러스트랑 좀 너무 많이 다르다. 3D는 잠오는 눈이고 일러스트는 새침떼기 눈인데 좀 다르다 많이. 피에로도 봅시다. 얼마 안 남았다고요? 잠시만. 아, 이거 빨리 넘겨야 되나? 빨리 볼게요. 그러면 그냥. 아, 이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고정형. 마리오에 나오는 딱 그거 같다. 투사체는 안 보여주네요, 투사체는. 아까 마티아는 투사체 같은 거 보여준 거 같았는데. 루이넬, 센티넬은 안 나왔네. 속성별 센티넬. 공격. 아. 빨리 넘겨야 하는 게 너무 아쉽다. 버크는 좀 못생긴 거 같이 나왔어. 버크는 너무 못생긴 거 같이 나왔어. 일러스트랑 너무 다르게 나왔어. 다람쥐. 얘도 충격이다. 와, 눈이랑 입이랑 너무 무섭게 생겼어, 진짜. 이빨도 진짜, 와. 와, 진짜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진짜 일러스트는 진짜 귀엽게 나오는데, 3D 너무 무섭게 나온다. 스타팩시는 괜찮게 잘 뽑힌 것 같은데. 스타팩시는 잘 뽑힌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팩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루나 픽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스톤 골렘 눈이 이렇게 빨갛진 않은데 스톤 골렘은 내가 아는 스톤 골렘은 눈이 빨갛지 않아. 판다곰 와 세상 다산표전. 진짜 세상을 다산표정 진짜. 내 배를 움켜쥐고 걷는 것 같아. 내 공격할 때도 되게 무표정이니까 너무 무섭다. 공격할 때도 무표정이니까 되게 무섭다. 핑크 세이버. 으. 와, 눈 봐. 눈 진짜 극혐이다. 눈 진짜 극혐이다. 핑크 세이버 눈 너무 극혐이다. 저 모델링 다시 뽑아야 될것 같은데. 락스피린 너무 얇아졌어. 락스피린 너무 얇아졌어.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루팡 봅시다. 루팡 너무 사나워졌어. 루팡 되게 온순한 얼굴인데. 엉덩이까지 재현한 거 보소. 엉덩이 디테일이. 엉덩이 디테일 감탄합니다. 먹고 던지는 거는 이것도 뭐 디테일은 뭐.
릴리노우, 체스말. 나중에 아이스나이트도 나올라나? 아이스나이트라고 따로 파티퀘스트에 나오는 몬스터 있잖아요. 아마 걔도 따로 나올 것 같아요, 왠지. 기본 동작이나 걷기나 다를 게 없네. 이거는 때리는 거고. 망각. 수호병 디자인이 진짜 잘 뽑았어. 수호병 디자인이 진짜 와, 이거는 안 그래도 중세 갑옷 같은 거 진짜 좋아하는데 와, 수호병 디자인은 진짜 잘 뽑았어. 공격하는 모습도 그렇고. 수호병 각각 믹스 골렘. 아 진짜 눈이 적응이 안 돼. 아이스랑 파이어도 나오겠죠? 그 어차피 뭐 따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 3단지는 진짜 귀엽게 잘 나왔다. 아, 근데 물 흐르는 게 좀 아쉽다. 물 흐르는 것도 제가 좀 3D나 이런 것도 이런 걸로 좀 했으면은 이뻤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약간 좀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미안 죄송하긴 한데 약간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좀 깔끔하게 곡선 처리로 해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꼬리 달렸었구나. 아 이거 손잡이 부분. 와 감탄. 손잡이 부분. 와 감탄. 손잡이 부분 감탄. 생각도 못했다. 우드 마스크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우드 마스크 뒷부분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메이플 원 때도. 아 이거 그 뒷부분 보면 안 되겠다. 뒷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쁜데 등 보면은 진짜 와 이거는 어우. 공격. 빨리 볼게요. 넘어갑시다. 볼 게 안 되는 것 같아. 인간형은 믿고 걸은다. 와, 진짜 다르다. 너무 다르다. 킹크랑은 너무 얇아. 그 보스 몬스터라는 위험이 없어. 너무 작아서. 타르가. 와, 이것도 너무 위화감. 샘솟는 위화감. 디스트로이어는 처음 봐요, 저는. 이거 어디 있는 몬스터예요, 얘는? 얘는 처음 봐요, 저는. 의외로 고증 잘 돼 있다, 근데. 이게 하면은 들어가는 건 고증은 잘 돼 있다. 올라가는 거, 공격하는 거. 위에만 쏘네. 밑에는 안 쏘고. 아 파이어 골렘 있구나. 망각의 사제. 손은 없고 원거리 공격. 이건 살짝 얼굴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뛰면 얼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똑같네. 걷기랑 기본 동작이랑 공격은 문통박치기고 당연히. 아 이거 왕관 진짜 거슬린다. 왕관 살짝 거슬린다. 월묘. 성난 월묘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위화감. 내가 하는 월묘는 이렇지 않아. 내가 하는 월면 이렇진 않아. 내가 하는 월면 되게 동글동글한데. 에네피아. 에네피아는 정말 잘 뽑았어, 근데. 에네피아는 정말 잘 뽑았어요, 진짜.
근데 약간 좀 다리만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너무 컸을라나? 날개 때문에. NFP 하나 정말 잘 뽑았어. 엘리자가 그 오르비스 맵에 있는 그 동상이고, 동상이죠. 네, 너무 좀 달라요. 근데 확실히 동상이 훨씬 더 귀염귀염하고 잘생겼는데, 얘는 너무 사납게 생겼어. 인간형? 인간 느낌? 약간 좀 사람의 얼굴을 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 얘도 물리 공격하네. 예티는 이렇게 귀엽게 잘생겼는데, 여기도 잘생겼네요, 근데. 와, 근데 몸집 진짜 크다. 메이플을 원할 땐 이렇게 큰줄 몰랐었는데. 진짜 크다. 와, 근데 진짜 귀엽다. 예티 진짜 귀엽다. 이건 빼고. 공격은 좀 빼고. 월로그레이. 월로그레이. 그레이들이 약간 몸체가 너무, 그러니까 인간형을 따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얄필이하진 않았는데, 인게임에서는 블리츠에서는 너무 얇네요. 이렇게 걷는 거는 수염이 몸을 가려서 위화감이 좀 덜하긴 한데, 기본 동작은 좀 원거리는 또 아니네. 그렇다고 원거리인가? 올로가 원거리는 아니네. 이제 태륜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공격력이 고독한 전투가 격투가 태륜.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잘 살린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너무 흉악하게 생겼다. 이건 전 공격하는 모션은 진짜 일품. 때리는 모습. 파이어 골렘. 아, 뭐 그래도 뭐이 정도로까지 구현하신 거면은 뭐 대단하신 거죠, 뭐. 공격 모션은 뭐 여느 골렘이나 똑같고. 후회의 수호병. 파란색 불꽃. 이것도 뭐 망각의 수호병 맞나요? 망각의 수호병 빨간색 그 불꽃 나오는 그 친구랑 똑같죠, 그냥. 색 바리에이션. 데뷔존. 진짜 끌고 다니네. 와, 미친. 와, 고증 봐. 끌고 다니는 거 봐. 다리 절뚝거리는 것까지. 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리도 짧은데 이렇게 절뚝거리는 거에다가 팔은 또 이렇게 인질로 데리고 다녀야 돼. 와. 또 얘도 또입 벌리고 있네. 그리고 뒤에 정말 잘 들어오다. 근데 도도 고래. 별반 다를 거 없죠? 근데 기본 동작이랑 입와입입 구현. 아, 그냥 입은 그냥 빨간색. 식도나 뭐안 혓바닥까지 있을 줄 알았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그런 건 아니고 안에는 빨간색. 이빨 있나? 없는 걸로. 메카티안 팔을 좀 밑으로 내렸으면 좀더 이뻤을 것 같은데, 팔을 너무 그막 자전거 타는 오토바이 타는 딱 그런 자세라서 좀 위화감이 든다. 와, 뒤에 불꽃 나오는 것까지 봐. 불 들어오는 것까지 봐. 잘 만들었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버픈.
시위하고 있다고요? 잠시만요. 카페 폐쇄한다고요, 진짜로? 잠시만요. 진짜 빨리 볼게요. 죄송해요, 이거. 아, 영상은 찍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 미치겠네. 설산의 마녀. 근데 얘는 나왔으면서 커닝시티에 있는 쉐이드인가? 레이스 색 바리에이션으로 검은색으로 나온 애랑 롬바드도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네요. 타이머는 나왔으니까 아마 타이머랑 테류는 나왔으니까 나중에 뭐 마노나 이런 친구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노도 나왔고 제노도 좀 제노죠 좀. 제노 입 있나? 살짝 보이네요 여기 노란색.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수호병은 와 킹슬라임 진짜 귀엽다. 킹슬라임 진짜 귀엽다. 타이머 3D로 본 건 처음이에요 이거는. 항상 소환은 하는데. 아,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되게 특이하다. 팬텀워치. 입이 너무 많이 벌려지는 것 같아요, 살짝. 시계로 때리는 거구나. 그냥 뒤에 있는 묶인 시계로. 나중에 G 팬텀워치랑 이런 애들도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페페 킹. 예티와 페페도 나올라나 나중에. 불이랑 눈이 좀 너무 크다. 불이랑 눈이 좀 너무 크고 발이 너무 길다. 3D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페페킹 불이랑 눈이 너무 크고 다리가 너무 길다. 모래거인은 딱 맞고. 아 선인장 나왔으면 좋겠다. 선인장. 아 맞네. 아리한테 몬스터 중에 선인장이 안 나왔네. 생각을 해보니까. 프란시스. 뭐 눈은 안 보이고 코랑 입만 살짝 보이죠 저기. 프란시스도 나왔으니까 아마 블랙잉 보스들 나올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 근데 아마 프란시스 자체가 현재까지는 사기다 보니까 나중에 후에 나올 친구들도 좀 사기로 나올 것 같아요. 괜찮은 애들도. 근데 난 파플라투스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 파플라투스 진짜 뭐랄까 되게 그러니까 3D로 구현을 한 것 치고는 되게 좀 깔끔하게 심플하게 나왔다. 메이플 1 때는 되게 막 각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밀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파플라투스 본체가 부서지고 안에 본체만 나오는 것도 효과로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몬스터로 바로 나오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아 힐라 먼저 봐야지. 힐라까지 보고. 아 진짜 인간형 몬스터는 진짜 못생겼다. 얘는 발을 움직이질 않네요. 근데 옆에 따라다니는 애들은 발을 안 움직인다.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진짜네 발을 안 움직이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폴리곤이 많을수록 용량도 커지고 최적화하기도 힘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킹블록 롬바드 개인적으로 롬바드 기대해봅니다. 롬바드도 기대해봅니다.
킹블루까지 나온 마당에. 일단은 뭐 이렇게 그거 공룡 몬스터들은 다 봤고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할게요. 나머지 뭐 영웅 캐릭터들의 몬스터들은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녹화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